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클렌징하고 저녁 스킨케어 하는 영상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녁 스킨케어를 찍은 지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또 굉장히 뭘 발라야 할지 모르겠는 날씨이기도 하고 해서 안 찍었던 건데, 요즘에 제가 정착까진 아닌데 어쨌든 자주 쓰는 저녁 스킨케어들이 있어서 그거 보여드리면서 잘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클렌징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클렌징 하러 일단 욕실로 가보시죠. 지금 립스틱을 발랐기 때문에 립을 먼저 지울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클렌징 워터폼은 이제 베이스나 선크림, 그리고 워터프루프가 아닌 브로우까지는 깔끔하게 지워지는데, 이런 색조 제품들은 이걸로 지우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할 겁니다. 오늘 사용하는 립앤아이 리무버는 일리윤 제품인데요. 워터프루프 제품들도 되게 깔끔하게 지워주면서 눈시림이 없어서 특히 아이메이크업 지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틴트 착색 같은 것도 제가 써봤을 때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지워줬어요. 이렇게 두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는 제품이라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서 화장품에 잘 덜어서 메이크업을 녹여줍니다. 착색이 심한 립스틱을 바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도 다 지워지는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틴트 같은 거는 올려놓고 조금 기다리면은 더 빨리 녹아요. 색조 메이크업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립을 싹 지우고, 나머지 눈썹이랑 톤업 선크림, 그리고 제가 스틱 쉐딩을 사용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리윤 클렌징 워터폼으로 지우겠습니다. 얘는 약산성이라서 민감한 피부나 건조한 피부 가진 분들이 사용하기에 특히 좋고, 저는 요즘에 솔직히 수부지 지성에 가까운 편이긴 한데 막 그렇게 덜 씻긴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메이크업을 지울 때에는 이렇게 손바닥에 펌핑을 해서 마른 얼굴에 문질러서 메이크업을 적당히 녹여주면 돼요. 이게 클렌징 워터인데 조금 오일처럼 부드럽고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사용해보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물을 살짝 묻혀요. 문지르면 또 거품이 나요. 클렌징 폼으로 변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세안이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하나로 쿠션이나 선크림, 뭐 베이스 메이크업은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지워주는 타입이 요즘에 쓰기에도 좋더라고요. 물로 헹구면 됩니다.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워서 좋아요. 이렇게 잘 헹궈주고 물기 잘 닦아주면 베이스 메이크업도 다 지워주고 피부에 겉도는 유분감이나 노폐물 이런 것도 세정이 돼서 피부가 당기지는 않으면서 가볍게 개운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와서 지금 사실 피부가 막 엄청나게 당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클렌징 워터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 저는 이거를 저녁 세안 메이크업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침 세안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제가 쓴 것처럼 젖은 손에 예를 들어서 마른 얼굴에 롤링을 한 다음에 물로 거품을 내고 헹구면 되는데, 아침 세안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얼굴에 사용을 할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폼클렌징 쓰는 것처럼 젖은 얼굴에다가 얘를 이렇게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침 세안, 저녁 세안 모두 할수 있고, 선크림만 발랐을 때 이중 세안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단 말이죠. 그럴 때 쓰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클렌징도 하고, 토너 패드는 요즘에 솔직히 그냥 한 4개 정도 꺼내놓고 보이는 걸로 써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매주 2회씩 아니면 3회씩 꼭 쓰는 게 바로 이 스트라이덱스 패드인데요. 특히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 이런 피부에 추천해요. 각질을 녹이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아주 민감한 피부나 건조한 피부에는 추천하지 않고요. 블랙헤드가 고민이거나 피지 때문에 뾰루지가 자주 난다 이런 분들은 이 스트라이덱스 패드를 꼭 써보세요. 매일 쓰거나 토너팩으로 쓰는 거는 자극적이라 별로고, 주에 2회나 3회 정도? 아니면 1회 정도? 그리고 뾰루지가 이렇게 날랑말랑 할때 사용을 하면 확실히 뾰루지도 금방 가라앉고, 이제 피지 겉도는 거, 블랙헤드, 이런 요철, 이런 것도 정돈이 돼가지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닦으면 하얀 거품이 생기거든요. 물로 씻어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대로 말려주면 돼요. 그리고 요 스트라이덱스 패드 사용한 다음에는 피부가 이렇게 살짝 마른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부지
피부인 분들은 이 이후에 수분감만 충분히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앰플이나 크림 둘 중에 하나만 바르는데 이렇게 스트라이덱스 패드 쓴 날은 앰플이랑 크림 둘 다 챙겨 바릅니다. 앰플은 이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을 사용할게요. 이거는 가벼우면서도 흡수도 빠르고 밀리는 느낌도 없고 마무리감이 매끈매끈하고 산뜻해요. 그 여름에 쓰기에 특히 좋고 진정 효과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피부가 막 달아오르고 빨갛게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날에는 꼭 이 헤이네이처 토너랑 앰플을 사용을 해서 진정을 시킵니다. 사용 후에 막 광이 반짝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크림은 요즘에는 이거 베네피트 크림을 쓰고 있어요. 베네피트에서 출시된 모공 케어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젤 같은 제형이고 자연스러운 쿨링감 그런 게 있으면서 끈적이지 않고 유수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크림이거든요. 사실 이게 설명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뭐 그런 내용은 없긴 한데 한 달 정도 꾸준히 쓰다 보니까 이거 쓰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딱 맞더라고요. 이것도 흡수가 빠른 편이어서 아침에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기름지지가 않아서 좋아요. 얘는 유분감은 완전 없고 수분감만 있는 타입이라서 피부에 이렇게 쏙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밤 바르면 끝인데 이거는 버츠비 립밤 레몬 소르베 입니다. 끈적임 없는 녹은 새콤달콤 같은 느낌? 은근한 쿨링감이 있거든요. 향도 레몬향이에요.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각질이 벗겨지진 않는데 입술이 보들보들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오늘은 저녁 스킨케어 루틴 보여드리면서 요즘에 쓰기 좋은 제품들이랑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제품들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